안녕하세요, 담피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돼지고기인데요. 황뜰포크 명품 유황 꿀돼지. 가지고 어머니께 전화 왔는데, 야, 저 삼겹살 너무 좋더라. 집에 와서 이 저녁에 먹고 자라라고 이렇게 했는데, 양념 한 거 있고, 둘 다 양념인데, 이건 조금 매콤하게 한 거고, 이건 일반 양념. 보통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놓으면 이제 어디 놀러 가신다는 얘기죠.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어떤 거 먹어볼까? 요거 두 개 반반씩 해가지고 에어프라이어에다가 한번 돌려서 얼마나 맛있는 고기인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여튼 양념 두라고요. 그냥 생삼겹살 넣어가지고, 자, 에어프라이어에다가, 자, 푹 익혀서 한번 뒤집어주는 게 좋죠? 자, 맛있게 익어주세요. 자, 슬슬 양념이라서 그런지 지금 탄다. 네, 타는 건 있고요. 자, 뒤쪽으로 한번 이렇게 뒤집어 주셔야 앞뒤가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, 이 중간에 한번 더 열어봤어야 되는 건데, 자, 하여튼 자글자글 익는 소리는 좋긴 하다. 자, 또 뒤집어서, 뭐 뒤집은 다음에는 오래 하실 건 없고요. 한 1, 2분 정도만 돌려서 마무리해서 먹어보도록 하지요. 자, 3분만 돌아라. 다 조리해 갖고 왔는데요. 오늘의 교훈, 양념은 에어프라이어에서 탄다 라는 거. 이건 뭐 저 생선 그릴에도 마찬가지인데, 자, 뭐 이렇게도 경험해 보고 그런 거죠. 삼겹살 같은 경우는 뭐 깨끗하게 잘 구워졌고요. 그건 못 보여드렸는데, 요거 기름이 상당히 많이 빠집니다. 그 생선 그릴 같은 경우에도 빠지는데, 생선 그릴은 좀 빠지는 게 눈에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, 이거는 딱 빼버리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고요. 자, 요거 좀 타긴 했지만, 자, 한번 저거, 이건 저 되게 약간 빨간 양념 부분인데. 그리고 조금 타야 맛있어. 자, 거기다가 집에서 키우는 상추에다가 탄 거 한번 싸서 먹어볼까요? 근데 이렇게 우유뼈가 많아. 자, 상추랑 또 맛있어. 쌈장이 없는 것도 맛있긴 하지만, 뭐 그냥 간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자, 이번에는 저거 그냥 삼겹살 먹어보죠. 쌈장에 난 거 없으니까 김치 하나 이렇게 사각하게 넣고, 자, 두 개 정도 쫙 해서, 야, 어디 가냐. 맛있겠다. 자, 먹어볼까요? 확실히 김치가 들어가니까 아삭한 맛이 더 좋네요. 자,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에어프라이어가 저 삼겹살 구우시면 꽤 괜찮은데, 양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니까 뭐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, 뭐라 그럴까, 살짝 후라이팬에다가 초벌하신 다음에 에어프라이어에다가 살짝 익히셔서 불맛만 느끼는 정도로 드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자, 하여튼 뭐 이런 삼겹살 뭐 이렇게 먹으니까 이제 고기 자체의 맛은 좀 애매하긴 하죠. 그냥 고기 맛 자체 느끼시려면 직화구이나 프라이팬에다가 삼겹살 구워드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, 하여튼 이렇게도 한번 기대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, 오늘도 행복한 하루들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네, 그러니까.